자,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런 제목을 달아놨습니다. 뭐라고 써있죠?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. 입력이 들어가야 출력이 나온다.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나온다. 이건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한 거, 그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? 제가 네, 앰프가 있다 그랬어요. 앰플리파이어가 있어요. 증폭기가 있어요. 이 마이크처럼 증폭기가 있는데,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입력과 출력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인과 관계라고 합니다. 인과. 그러면 인은 뭐죠? 원인과 결과.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. 자, 요거 뭐냐면 여러분 선배님 매장을 제가 디보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 그랬죠?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20, 30개 업체를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몇 개월치 정도인 것 같으세요?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게 최근 24개월 매출액이에요. 24개월. 24개월 매출액인데 어때요? 매출액이 지금? 자,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매출액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. 그쵸? 완만하게 매출이 하락한다. 뭔가 점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매출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. 서서히 떨어져요. 10%씩 10%씩 하다 1년 후에 맛이 가는 거예요. 자,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? 내 점포에 문제가 있다. 왜 매출이 떨어지지? 이게 이제 이유가 되겠죠. 이유가 있을 텐데 원인이라고 합니다. 뭔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. 자, 그런데 이 집이 여기 지금 매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고객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고객이 여러분 매장에 관심이 떨어지는 거야.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? 자, 그래서 이 두 그래프는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응? 이 꺾은선 그래프가 이 노란색이 지금 고객의 관심도고 요 막대 그래프는 매출액 그래프예요. 근데 어때요? 똑같이 움직이죠. 자, 떨어지고 있어요. 근데 갑자기 관심도가 확 올라가면서 매출도 확 올라가죠. 그럼 이때 무슨 일을 한 걸까요? 이 점포 대표님이 리뉴얼을 한 거예요. 리뉴얼이라는 게 뭐죠?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고쳤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? 올라갔죠. 매출이 상승합니다. 왜? 하락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. 그걸 고친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은 올라갑니다. 자, 그런데 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내려갔죠. 그죠? 약발이 닿은 거예요. 그래서 또 뭔가를 했습니다. 두 번째 리뉴얼이에요. 근데 두 번째 리뉴얼을 하니까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, 여러분? 더 가팔라졌죠. 첫 번째 리뉴얼과 두 번째 리뉴얼의 차이는 뭘까요? 더욱더 확실한, 즉 이때의 리뉴얼과 이때의 리뉴얼은 차이가 뭐다? 효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아까 생산성의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운동을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이 근육이 이렇게 볼록 안 나온다고. 왜? 기초가 다져져야 되니까. 근데 그 다음엔 하면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정리하면 이분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파악하고 그 원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내 상권과 점포의 인과관계를 파악했다는 거예요. 아,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이, 아, 우리 집이 내가 그동안 장사가 안 됐던 건 이걸 잘못해서, 이런 걸 잘못해서 안 온 건데 그걸 내가 한번 고쳐봤더니 매출이 오르네.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사람들은 어차피 어느 정도가 되면 항상 실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매일 얘기하잖아요. 매일매일 변해야 한다. 매일매일 뭘 변해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바로 인과관계를 알아야 변할 거 아닙니까?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내가 변할 거 아닙니까? 그걸 하는 거예요. 해본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게 한 집만 이러면 저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이건 이제 두 번째 점포예요.
두 번째 점포도 보니까 떨어지고 있었어요. 뭔가 원인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. 그때 또 올라갔죠. 그쵸?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보니까 각도가, 그러다가 뭐가 이게 매출이 뚝 떨어졌죠. 이게 뭐냐? 이때 또 리뉴얼을 한 거예요. 문을 닫고 며칠 동안. 근데 어때요? 또 각도가 똑같죠. 똑같죠. 이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인과관계예요. 여러분, 여러분의 자녀를 가지고도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. 60점 맞던 애가 70점 맞는 거는 노력과 시간이 예를 들면 100이 들어갔다고 합시다. 그런데 그 노력을 100을 80점이 돼서 하면 그게 몇 점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?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이때에 내가 나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드린 효과가 이 정도였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? 이게 한 서너 번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이 스스로 이 문제를 찾아내는, 즉 내 점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찾아낸다. 그리고 그걸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. 이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의 목표입니다. 물론 여러분은 이럴 수 있어요. 그거 그냥 교수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? 될 수는 있죠. 하지만 그 문제는 내가 푸는 거예요. 여러분은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, 그럼 내가 계속 풀어줄 수 있을까? 안 되겠죠. 자, 예를 들면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. 하지만 결국은 그분이 영원히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?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계속 그분한테 돈 주고 계속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저와 함께 뭔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. 돈 주면 내가 해주고 너하고 나하고 너는 나한테 계속 돈을 줘야 되고 이런 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. 그런 건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하고는 끊임없이 12주까지, 아니 12주 후에도,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걸 알 수 있을 때까지, 즉 우리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인과관계의 법칙을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여러분에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드는 거예요.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쯤인가 제 유튜브에다 이런 걸 올렸어요. 디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점포의 원인을 데이터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에요. 매출이 계속 상승하는 식당. 아까 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점포 중에 한 곳인데.